최근 장맛비로 광주 전남 곳곳이 침수되고 무너졌는데요. 노후 주택들이 모여있는 마을은 물난리뿐 아니라 건물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외벽에 금이 길게 가 있고 군데군데 벽이 뜯겨나가 안이 훤히 보입니다. 집안 벽 곳곳에 생긴 틈을 시멘트로 메웠지만 그마저도 벌어졌습니다. 비가 올 때마다 혼자 사는 노인은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. 혼자 사는 게 우측이 할 수가 없어요. 바람 많이 불 때는 걱정되죠. 혼자 있으니까. 또 다른 낡은 주택가입니다. 이 담벼락은 곳곳에 금이 가 있고 손으로 만지면 흙이 떨어질 만큼 계속 붕괴가 진행돼 위험한 상태입니다. 지은 지 30년이 넘은 주택은 이번 장맛비로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. 장대를 가져다 받쳐놨지만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. 균열이 보이는 옆집의 폐가가 무너져 집을 덮칠까 주민들은 매일매일이 가시방석입니다. 여기도 막 떨어져갖고 지나가면 무서워. 기도해야죠. 여기 오지 말고. 바람이 불면 막 그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가지고 저희 집으로 이 벽이 넘어지면 덮치거든요. 방으로 덮치면 큰일 나잖아요. 무서워서 저녁에 잠을 못 자 자꾸 덜렁덜렁 하고 날을 새셨어요. 취약 지역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장마철을 보내고 있습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